다시 한번 우리 모았다가 이 동작을 해보실까요? 자, 이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동작 해서 꺾어서 빵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빵송이라는 게 제일 힘든 거죠. 예, 이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힘을 의식을 집중하면서도 힘을 빼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연결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느낌을 전하는 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선생님을 보고 계속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허구마 선생님이 사실은 태극권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빵송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천천히 하면서 네, 손의 느낌이 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지금 빵송이 잘 돼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참 말로 하기가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한 거를 계속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침도 하죠. 네. 사실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으셨음에 불구하고 빵송의 느낌을 굉장히 잘 이 진수항 선생이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그냥 이런 동작을 할 때 이 손의 빵송 잘 모를 때는 사실 천천히 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데 빵송의 느낌을 잘 잡아 그러니까 약간은 미동은 있어도 됩니다. 근데 절대로 이렇게 막 일부러 흔들거리나 이러면 안 되고요. 진수항생 일부러 흔들거리는 거 매우 금기시하고 있고 하지만 몸을 사시는 이렇게 힘을 바짝 세운 채로 그 가운데 힘을 빼면은 약간의 미동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게 떼 이렇게 하면서 발바닥 응체에서 사실은 이 녹음까지 에너지가 쫙 전달되는 느낌의 세이가 있어야 되겠죠. 네, 매우 좋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잘하시고요. 지금 자세가 매우 훌륭하신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를 낮춰가지고 낮추시고 낮춘다라는 건 이제 이걸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로 우리 서예 수직필을 만듯이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발에서부터 에너지가 이쪽으로 올려갈 수 있으면 이 에너지가 쫙 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 진수항 선생님이 궁경의 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건 사실은 자꾸 보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이 궁경을 형성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이것도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보이는 사람들끼리만 보이는 이 사람이 밑에 에너지를 가져와서 이쪽에 분경을 형성했는가 이거 약간 좀 매우 자꾸 보고 하면 되는 능력 같습니다. 지금 호구마 선생님이 축도 잘 잡혔고 더 이제 똑바로 비교적 분경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수항 선생님이 아마 이 정도를 아마 스파게티라고 신상 선생님이 자세를 엄청나게 전부 다 연결시키는 그 피자라고 하고 약간 연결시키는 것을 이제 스파게티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스파게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피자로 한다는 이제 정확하게 이 라인을 맞추는 건데 이 라인을 맞추게 되면 이제 막 이 서 있는데도 진동 현상이 일어나면서 서 있지를 못하는 그런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세를 됐습니다. 이 자세를 보니까 제 기억나는 게 진상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시다 보면 이제 워낙 세계 최고수시니까 많은 이제 후배분들이 오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동작을 굉장히 낮은 동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상 선생님에게 이제 일종의 인정 인가를 받으려는 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진상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낮게 있으면 이렇게 허리춤을 이쪽으로 잡고 이렇게 번쩍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금 이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진상 선생님이 피자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정확히 말하는 기운의 라인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딱 맞추면 아까 전에 그렇게 낮은 자세로 잘 동작을 취했던 사람이 이렇게 오히려 세워놓고 정확하게 손가락 끝으로 살짝 라인을 맞추면 이제 막 덜덜덜 떨면 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보고 제가 야 이게 내가 꾼이라는 이런 면이 있구나 이렇게
많은 비용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나찬의 녹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인사 다시 할까요? 네, 폭언질의를 하면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